안녕하세요. 한사영TV 자몽입니다. 한사영TV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매주 지역별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포항 모포항에서 울산 쪽으로 내려가면서 사진 찍을 만한 곳과 잘 찍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1월 22일에 포항으로 떠나는 사진 여행에서 모포항 물통바위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물통바위를 중심으로 이른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에 두고 촬영하는 형식과 바닷물이 빠지거나 차오를 때 느낌을 강조하면 좋답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오를 때는 빛의 변화가 다양하니 프레임을 구성할 때 색도 다채롭게 표현해 보세요. 느낌 있는 바다 풍경을 보여줄 수 있답니다. 물통바위 촬영 현장은 오포항구에 주차를 한 후 지도를 참고하세요. 모포항 물통바위에서 아래쪽으로 7, 8분 거리인 장기면 신창리에 일출암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일출 풍경이 멋진 곳이니 기회가 되면 촬영해 보세요. 일출암 옆에 태양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촬영 위치를 이동하여 일출암 바위와 옆에 있는 큰 바위 사이에 태양을 넣어 촬영해도 좋으니 예제 사진을 참고하세요. 일출암에서 촬영했다면 해안 도로의 풍경을 즐기면서 간포항 쪽으로 이동하세요. 가는 길에 해변에서 쉬는 갈매기를 촬영할 수 있답니다. 간포항은 크고 활기가 넘쳐서 정박 중인 배를 촬영해도 좋고 시장을 구경하면서 촬영할 수 있답니다. 간포항을 벗어나면서 테라포트에서 쉬는 갈매기를 바라보며 1.5km만 내려오면 전촌항이 있는데요. 그 옆에 용굴 안에서 바깥쪽 해변을 촬영하는 풍광이 멋지고 인생샷을 촬영해도 좋은 곳이랍니다. 용굴을 가려면 지도에서 보듯이 해변 바윗길을 3-400m 걸어야 하는데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용굴 안에서는 24mm 이하 광각렌즈여야 용굴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촬영할 때는 용굴 안에도 파도가 밀려와서 부서질 때 셔터를 누르면 좋은데요. 카메라를 최대한 낮추어 용굴의 천장과 해변 바위가 붙지 않도록 구성하세요. 삼각대를 사용하여 장노출을 촬영해도 좋답니다. 용굴 바깥 해변으로 밀려오는 파도도 보기 좋으니 꼭 촬영하세요. 맑은 날 장노출 촬영을 하려면 ND500이나 1000이 필요하답니다. 촬영할 때 10초에서 30초 정도 한 컷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예제 사진처럼 10초씩 바다의 흐름을 촬영하여 두 점 혹은 석 점을 다중 촬영하듯 합성해도 느낌이 남다르답니다. 이곳 해변은 모래가 아니라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파도가 밀려와서 내려갈 때 자갈자갈하는 소리와 함께 느낌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예제 사진을 참고하여 꼭 촬영해보세요. 용굴 옆 바다에서 파도와 한참을 노는 동안 주변에서는 가족과 함께 캠핑과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많네요. 용굴에서 아래쪽으로 15분 정도 내려오면 유명한 문무대왕암이 있는데요. 신라 30대 문무왕을 모신 바닷속 왕릉이랍니다. 이곳은 대왕암의 길을 받으려는 무속인의 행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또한 새우깡으로 갈매기를 유혹하여 언제 어느 때 방문해도 갈매기를 촬영할 수 있답니다. 나는 갈매기를 촬영할 때는 날개는 흔들려도 되지만 눈과 부리는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좋으니 셔터 속도를 빠르게 결정하세요. 문무대왕암은 일출 명소로도 유명한데요. 갈매기와 함께 떠오르는 태양을 넣어 구성할 수 있으니 예제 사진을 참고하세요. 오늘은 포항 아래 간포항 일대 사진 찍기 좋은 곳을 소개했는데요. 문무대왕암 아래쪽에 있는 좋은 사진 여행지는 다음 편에 전해드릴게요. 이제 2월인데요. 2월 중순부터는 남녘에는 꽃 소식이 들릴 테니 통도사 홍매화와 변산바람꽃이 가장 먼저 피어나는 시기를 참고하여 촬영해보세요. 사진 예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분은 2월 8일 개강하는 한사영 포토스쿨에 입학할 수 있으니 다음 카페 한국사진영상을 검색하여 입학 공지를 확인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사진 여행을 하는 한사영TV 자몽이었습니다.